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한국신재생서비스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본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 등 유효부지 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 다음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가지고 있는 대형 발전사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시에는 관련 행정 여건과 인허가 등의 당면 과제들을 누락 없이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소 시공 시에는 효율이 높은 발전을 위한 환경 분석과 설계, 수익성을 고려한 부지 선택 및 시공 제품의 선정 등을 거치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사업 예정 부지가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가능한 곳인지 관련 자치단체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크게 개발 제한 구역, 보전 녹지 지역, 절대 농지 등 부지는 태양광 발전 시설에 준하는 개발 행위허가의 진행이 불가하며 문화재 보호구역, 분사보호구역 등의 경우 각 관계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미리 파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예정 부지 내에 한전과의 개통 연결을 위한 선로 용량이 남아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해당 사항은 지역 한전지사에 전화를 하여 삼상선로의 인접성 여부 등 사업 예정 부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전주번호 및 지번 조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태양광 모듈, 인버터 등의 시공 제품 선정 시에는 제품의 내구성 및 효율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1회 투자를 통해서 한번 설치 시약 25년 이상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기기적인 특성상 초기에 안정적인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품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 및 효율 보증 기간 등 사후 관리 조건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사업자의 유용 가능한 자금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경제성, 안정성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저희 주식회사 한국신재생서비스는 단연간의 시공 노하우와 그에 걸맞는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는 예비 발전 사업주에게 가장 적합한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으로 사전 현장 조사, 설계 및 인허가, 제품 수급, 준공 및 완공 후 자체 유지보수까지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 위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유일 태양에너지 전시장을 정식 개관하여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반, 구조물, 기타 태양광 발전소 시공과 관련된 모든 기자재들을 저렴한 가격에 상설 판매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의 모든 것은 저희 주식회사 한국신재생서비스로 문의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